북한군 총참모부는 전방 포병 부대에 사격 대기를 지시했습니다. 완전 무장된 8개의 포병 요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 대기 태세로 전환시키고 대비 태세에 돌입한 8개 포병 여단은 남북 접경 지역에 배치된 4개 군단 소속 일거로 보입니다. 이들 부대에는 시간당 포탄 16,000여 발을 발사할 수 있는 각종 포가 천여문 배치된 거로 파악됩니다. 이 가운데 사거리 50에서 60km대의 170mm 자주포 200여 문, 또 240mm 방사포 140여 문이 서울과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정밀도와 파괴력은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지만 북한이 포 사격을 감행할 경우 피해 발생은 불가피합니다. 공격이 우리에게 직접적 피해를 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갖고 있는 것을 전부 일제 쏟아부었을 때 실행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만 북한이 실제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낮은 거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격 대기 태세를 갖췄다며 작전 예비 지시라는 표현을 썼는데 당장 행동에 나서기보단 재발 방지를 압박하는 의도가 강하게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무인기를 보내면은 포로 쏘겠다고 한 거고 수단이 바뀐 거잖아요. 예전의 상황과 비교하기에는 훨씬 더 위태롭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자극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북한군은 앞서 한국 무인기가 다시 넘어올 경우 대상물 타격과 이로 인한 무력 충돌에도 철저히 대비하라고 각 부대에 주문했습니다.